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면 그래도 한숨 돌릴 수 있을 만한 분위기는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급반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점을 찍고 완만하게나마 반등을 해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동안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 대비 크게 소외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될 수도 있고 반대매매가 될 수도 있고 공매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이런 여러 요인들이 하락을 이끌고 전저점을 깨고 이렇게 만드는 악재로 작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래도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반대매매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완화가 됐고요. 오히려 공매도 이후 쇼크오버링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의 저점일까? 물론 그 부분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밸류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그런 구간이라고 봐야겠죠. 특히 이런 약세장에서 또 공부를 잘 해놓으셔야 다음 상승장 때 수익을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실을 크게 입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힘도 공부에서 나온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 공부 제가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최대한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시간 통해서 공부하시고 항상 말씀드리듯이 복습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셔서 주식시장의 승자가 되시기를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또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강의뿐만 아니라 제 강의는 지금 뭐죠? 파이널 요약 강의입니다. 요약 강의 말고 제 이전에 주식의 정석 1강부터 100강까지가 완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지난 주식의 정석 모든 강의들 그리고 파이널 강의들 모두 다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잘 저장해서 가지고 있으니까요. 보시고 싶으신 분들, 공부하실 분들 많이 들어오세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안 되거나 어려우시면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바로 답장 드립니다. 링크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저의 주식의 강의 모든 영상, 주식의 정석 강의 모든 영상 올려드리고 있고요. 장중의 시황과 종목 관련된 내용도 많이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모든 분들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뭐죠? 네, 파이널 요약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요약 강의의 6강입니다. 자, 매도 타이밍 잡기. 이전 그 주식의 정석 강의에서도 상당히 많은 좀 호응을 얻었었던 강의입니다. 매도 타이밍, 언제 매도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매수는 잘하는데 매도는 잘 못하겠어요.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구간에서 기술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탐구를 해볼 겁니다. 오늘 강의를 보시면 대략적인 매도 타이밍은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세부적인 매도 타이밍은 계속해서 더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저의 지난 강의를 모두 보셔야 되지만 일단 대략적인 매도 타이밍 정도는 아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 내용만 가지고 가셔도 얼토당토하는 위치에서 매도할 일은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공적인 주식 매매란 뭘까요? 네, 성공적인 주식 매매란 잘 사고 잘 파는 것, 그죠? 네, 그것보다 더 성공적인 매매는 없습니다. 잘 사고 수익을 보고 잘 파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주식 매매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심플한데 이 심플한 걸 잘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여기 써놓은 대로 뭐죠? 네, 매수와 매도를 잘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뭐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네, 결국은 매수 잘하고 매도 잘하면 수익이 나겠죠. 그럼 매수와 매도 중에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쓰잘데기 없는 논쟁입니다. 매수도 중요하고 매도도 중요해요. 네, 솔직히 뭐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굳이 우선순위를 두자면 매도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요. 잘못 사도 빨리 매도해서 손실을 최소화시키면 되잖아요. 그리고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 매수, 매도 둘 다 중요합니다. 우위를 둘 순 없지만 그래도 매도가 조금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정도의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핵심이죠. 제 주식의 정석 강의를 보면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어떤 매매 기법이든지 간에 대부분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네,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식은 예측보다는 대응이 어때요? 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측은 언제든 틀려요. 그죠?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예측은 대부분 틀립니다. 근데 대응은 일단 일어난 결과를 보고 그것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을 보고 내가 최적의 방안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측은 대부분 항상 틀립니다.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틀릴 때가 더 많을 수도 있고. 근데 대응은 이미 벌어난 상황에서, 벌어진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일까를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대응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주식 매매를 많이 하고 잘한 사람들은 대부분 예측이 아니라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정석에서도 대부분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이런 점에서 매도는 매수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를 집중적으로 알아본다 그랬어요? 네,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말씀드렸죠. 자, 그럼 좋은 매도는 뭘까요? 좋은 매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식을 매수했을 때, 매도할 때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본전에서 매도할 수도 있지만 본전에서 매도하는 경우는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보고 손절매를 하거나 플러스를 보고 익절을 하거나 보통 둘 중에 하나의 매도가 되겠죠. 근데 좋은 매도는 뭐죠? 손절매를 하게 될 경우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좋은 매도가 되겠죠. 그리고 수익 매도를 할 경우에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좋은 매도가 되겠죠. 그래서 잘하는 매도란 뭐죠? 손절매를 할 때는 손실을 최소화시켜서 하는 매도. 수익을 볼 때는 극대화시키는 매도가 좋은 매도가 되겠죠. 그렇다면 결국 하락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매도하고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끝까지 홀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죠? 심플한데 이 부분을 지키기가 사실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매도를 결정할 때 시장이 말하는 그 상황이라든지 차트라든지 이런 지표만 보고 냉정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감정에 휘둘려서 매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뒤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매수한다면 10%가 올랐습니다. 10% 수익이죠. 적은 수익은 아니에요.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매도할 위치가 아닌데도 매도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그 종목이 20%, 30%, 50% 두 배 갈 경우가 생기죠. 그럼 그때 가서는 굉장히 후회를 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에 뭐 마이너스 5%가 났을 때 마이너스 5%라도 손절하는 건 쉽진 않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손실을 확정짓기 싫어서 매도해야 되는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안 했을 경우 마이너스 10%, 20% 반토막 여기까지 가면 나중에 가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종목을 보유할 것이냐 매도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요인은 뭘까? 현재 위치에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면 매도하지 말아야죠.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면 매도를 해야죠. 결국 그뿐입니다. 네, 그것만 기준으로 삼아서 보유나 매도를 결정하셔야지. 단순히 오늘 내가 기분이 좋아서 내가 수익 많이 났으니까 매도, 나 손실 났으니까 매도는 못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식이 마이너스여도 객관적인 여러 지표들을 봤을 때 더 떨어질 것 같으면 매도를 하는 게 맞죠. 내가 아무리 크게 수익이 나고 있어도 객관적인 지표를 봤을 때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으면 당연히 보유를 하는 것이 맞죠. 네,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뭐다? 이게 전부입니다. 하락 가능성과 상승 가능성. 이것만 보고 매도를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가 가장 쉽게 저지르는 실수가 있는데 뭘까? 요거죠. 네, 매도는 매도해야 할 때 하는 거고요. 매도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지키기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매도는 뭐라고요? 매도해야 할 때 하는 것. 그럼 오늘은 뭘 배울 거예요? 매도 타이밍 잡기니까 어디서 매도를 해야 할 때인가? 그거에 대해서만 배울 겁니다. 매도하고 싶을 때 보통 개인 투자분들은 매도를 하시죠. 하지만 내 의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매도해야 될 위치에서 시장이 매도를 말하고 있을 때 그때 매도를 해주셔야지 내가 단순히 아 지금 매도하고 싶어 네, 내 욕구에 의해서 매도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적은 수익에 매도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기술적인 분석만 놓고 봤을 때 상승하는 종목은 더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은 계속 가져가는 게 일반적으로는 유리합니다.
반대로 하락하는 종목은 계속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락하는 종목은 빨리 손절매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일단 반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수익 나는 건 빨리 팔고 손실 나는 건 끝까지 가져가요. 나중에 보면 차익 실현은 몇 개 했어요. 근데 수익률이 적죠. 3%, 5%, 7% 차익 실현한 것만 여러 개 있고 근데 내가 매도 못한 물려있는 종목 두세 개 정도는 거의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이러면 계좌 전체적으로는 수익이겠어요? 손실이겠어요? 당연히 손실입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하셔야 되는 거죠. 상승하는 종목은 계속 가져가고 하락하는 종목은 빨리 손절매를 하고 이게 기본 전략인데 어려워요. 네, 심리에 반하는 거니까. 수익 매도는 언제 하든 기분이 좋죠. 수익이니까. 하지만 손절매는 언제 하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대로 하셔야 돈을 벌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매도 타이밍은 우리가 왜 잡아야 돼요? 네, 적은 수익에 매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방지하는 거죠. 미안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잡고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매도해야 된다. 내가 매도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지표들이 매도를 말할 때 그때 매도를 하셔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죠. 네, 매도는 뭐예요? 오직 앞으로의 주가 전망에만 기반해서 결정합니다. 이거 말고 매도를 결정하는 다른 요인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요인도 결국은 뭐예요? 이런 형태가 나오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신호가 나왔을 때 매도를 할 거지. 그렇지 않고 요 형태에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매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확률에 기반해서 상승 가능성과 하락 가능성만 보고 결정을 하니까 매도는 오직 앞으로의 주가 전망에 기반해서만 결정합니다. 이거 말고 매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없어요. 네, 기술적인 분석으로만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매수 단가가 특히 매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에요. 밑에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은 투자자의 매수 단가에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가 만 원에 주식을 샀는데 그 종목이 한 9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10% 손실이죠. 나 마이너스 10% 손실이기 때문에 절대 안 팔아. 뭐 그렇다고 더 안 빠집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만 원에 샀든 11,000 원에 샀든 12,000 원에 샀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주가 위치에서 상승할 가능성과 하락할 가능성이 뭐가 더 높을까? 그 부분이 중요하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2만 원에 산 주식이 만 원이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50%잖아요. 여기서 매도하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이 만 원보다 더 떨어질 것 같으면 매도하는 게 맞아요. 나중에 다시 사더라도 일단은 매도를 해야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시장은 내가 매수한 단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어차피 매수와 매도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내 매수 단가가 불쌍해서 한번 찍어줄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시장은 투자자의 매수 단가에 관심이 없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요. 이익 실현뿐만 아니라 뭐도 중요하다고요? 네, 손절매도 중요합니다. 나는 정말 때려 죽여도 손절매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 그랬죠? 주식시장을 떠나셔야 됩니다. 내가 주식을 하면서 한 번도 손절매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내가 이제 워렌 버핏처럼 가치 투자자이기 때문에 내가 기업을 굉장히 빠삭하게 분석을 했고 이거는 이제 아무리 외풍이 와도 지금 저평가가 분명하기 때문에 10년 보유하면서 수익 실현할 거야. 이러신 분들은 손절매를 안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극단적인 가치 투자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매매에서 손절매는 필요할 때는 하셔야 됩니다. 손절매를 못한다면 주식시장을 떠나야 한다. 이익 실현뿐만 아니라 손절매도 중요하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아닌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왜 이익 실현은 잘하는데 손절매를 못할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매수할 때 이거 손실 볼 거라고 생각해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식이라는 건 내가 매수한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횡보할 수도 있고요. 위아래로 급등락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나올 수 있어요. 어차피 시장에서 주가의 흐름을 완전히 예측하는 건 아예 불가능하니까요. 근데 대부분 이제 주식을 매수하실 때 어떤 생각으로 매수를 하죠? 아, 지금부터 내가 매수했으니까 이제 올라갈 거야. 이 생각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면 기분 좋게 얼마든 차익 실현을 하시는데 떨어지면 그때부터 당황하는 거죠. 왜? 하락하는 건 내 시나리오에 없거든. 네. 없는 시나리오가 발생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뇌동매매를 하는 겁니다. 막 밑에서 물타기를 하기도 하고 뭐 팔지 않아야 되는 위치에서 막 팔기도 하고 추매를 하면 안 되는 위치에서 추매하기도 하고 요런 이제 우를 범할 수도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죠? 특히 이제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모든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 자, 내가 이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이게 상승하면 어떻게 할까?
횡보하면 어떻게 할까? 하락하면 어떻게 할까? 이에 대한 시나리오가 미리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매수한 다음에 종목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어쨌든 움직일 거니까. 어차피 상승, 횡보, 하락 중에 하나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미리 세우고 그 다음에 주식을 매수하시면 주가가 하락해도 당황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주식 초보자분들은 매수할 때 주가가 하락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의 전략은 미리 세워야 된다. 이게 없이 무조건 먹을 거야 라고 들어가니까 하락하면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매를 제대로 못하는 우가 발생한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서 서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기술적으로 어떤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매도 타이밍 뭐라고 했어요? 지금 저항선 부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검은색이 저항선, 빨간색은 주가입니다. 요 위치만 가면 부딪히니까 요 위치에서는 한번 매도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다가 여기에 부딪혔다고 파는 게 아니고 부딪혀서 꺾이는 걸 확인하고 판다 그랬어요. 꺾이는 걸 확인하고, 꺾이는 걸 확인하고. 제 이전 강의, 파이널 이전 강의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해와 활용, 거기서 매물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네, 이전 강의를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 강의는 항상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네, 처음부터 차례대로 봐야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랬어요. 제 이전 강의 주식의 정석 파이널 1강부터 100강까지의 강의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파이널, 네. 앞서가는 주식의 정석, 네, 주식의 정석 강의 1강부터 100강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요약 강의, 주식의 정석 파이널, 지금 6강까지 하고 있는데 요것도 보시려면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매도 타이밍 잡기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순서대로 보셔야 되니까 이전 강의를 꼭 보셔야 돼요. 네, 이전 강의 보시면서 차례대로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오현진. 제 이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갑니다. 링크 누르시면 지금 바로 제 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저의 주식의 정석 강의 그리고 주식의 정석 파이널 강의 모두 다 올려드리고 있고요. 장중에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이슈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주식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모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저항선 부근에서 일단 매도를 하는 건데 여기 제가 첨언을 했죠. 저항선이라고 해서 무조건 파는 게 아니고요. 저항선에서 저항받는지 여부를 확인 후 매도.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주식은 예측이다, 대응이다? 주식은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예측을 해서 뭐 매수도 하는 거고 매도도 하는 거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더 중요한 건 대응이에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매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대응이 중요해요. 저항선에 왔다고 무조건 매도하는 게 아니고요. 저항선에서 꺾이는 걸 보고 매도를 해야 됩니다. 왜?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저항선을 만약에 뚫고 올라가면 이 저항선은 뭘로 바뀝니까? 지지선으로 바뀝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상승 추세가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 모든 기술적 분석은 다시 세팅해야 돼요, 처음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저항선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고요. 저항선에서 저항받는지를 확인 후 매도입니다. 네, 언제나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함부로 예측하지 마세요. 함부로 예측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이제 개인 투자분들의 얘기를 해보면 만 원에 예를 들어 샀어요. 이 주식의 목표가가 얼마로 잡고 계세요? 뭐 15,000원이래. 근데 차트를 보면 15,000원에 의미 있는 건 없고 딱히 이제 과거의 뭐 기본적 분석을 해도 15,000원은 좀 희미한 가격이에요. 그러면 왜 15,000원을 잡았냐? 그냥 15,000원을 잡았대요. 50% 수익을 노리니까. 이런 건 목표가가 아니에요. 네, 목표가는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저항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기본적 분석을 했으면 이 기업의 뭐 PER이 원래 10배에서 움직이는데 지금 8배니까 PER 10배 정도 됐을 때 매도.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에 근거가 있어야죠. 네, 단순히 나 만 원에 매수하고 목표가는 12,000원. 아무 근거도 없이. 그건 목표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매도 타이밍에서도 저항받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고 항상 뭐 목표가를 잡으실 때는 목표가가 의미 있는 위치여야 목표가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항상 익숙한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이라는 주가고요. 일봉 차트입니다. 제 강의는 주로 이제 일봉 강의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일봉이 가장 기본적인 차트니까.
근데 이 강의는 월봉이나 주봉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분봉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강의는 이제 일봉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일본이 제일 스탠다드하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저항을 볼 텐데 여기 전고점 저항이 여기 있어요. 그죠? 그리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저항 부분에 근접합니다. 저항선에서는 매도니까 여기서는 매도를 해야겠다. 그죠? 네, 아니죠. 네, 여기서 매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저항선 부근에서 매도가 저항선에 오면 매도라 그랬나요? 아니죠. 저항선을 막고 꺾이는 모습을 확인을 하고 매도입니다. 왜? 여기서 뚫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럼 확률로는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확률과 맞고 떨어질 확률 중에 뭐가 더 높을까요? 맞고 떨어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네.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여기서 때리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압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 무조건 맞고 떨어진다고는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고 매도를 해야 됩니다. 대신 이제 뭐 요 위치에서 매도에 대한 준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항선에 맞고 떨어지면 매도하겠다라는 준비는 할 수 있죠. 그리고 맞고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매도할 수는 있죠. 돌파하면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돌파할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예측하지 마시고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매도하지 않습니다. 보유를 할 겁니다. 자, 다음 봉 볼게요. 뭔가 돌파 시도를 하는 듯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돌파한 시도가 나오다가 꺾였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기술적으로 그냥 매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위치에서 매도했으면 더 좋았는데 조금 더 싸게 매도했네요? 수익률이 줄었네요? 그렇죠. 하지만 할 수 없어요. 좋은 매도는 최고점에서 하는 매도가 아닙니다. 최고점보다 한 단계 아래에서 하는 매도가 가장 좋은 매도예요. 더 싸게 매도했는데 수익률이 떨어졌는데 왜 좋은 매도일까요? 이 위치에서 매도한 사람은 예측 매도를 한 거죠. 주가가 맞고 떨어질 것이야 라는 예측에 의해서 매도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것처럼 떨어지지 않고 돌파하면 그때는 엄청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거든요. 네, 이러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매도 타이밍은 차선을 선택하는 겁니다. 차선. 네, 꼭대기에서 팔 생각 하지 마세요. 꼭대기에서 아무도 못 합니다. 꼭대기에서 만약에 팔았다. 운입니다. 그건 운이에요. 네, 꼭대기에서는 절대 못 팔아요. 맞고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조금 더 낮게 팔더라도 싸게 팔더라도 이렇게 매도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매도하지 않으면 이런 하락을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매도하는 게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매도하면 가장 좋겠지만 여기서 매도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매도했으면 그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운입니다. 이건 예측 매도예요. 네. 결과론적으로 주가가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이제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매도한 거 완전히 잘못된 매도가 되겠죠. 꺾이는 거 확인하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차트를 보겠습니다. 대한전선이라는 차트인데요. 여기 고점이 이제 일치하기 때문에 뭐죠? 네, 저항선이 됩니다. 저항선. 그럼 여기 이제 주가가 보시면 뭔가 저항선을 돌파하려고 했는데 윗꼬리 달고 살짝 밀리긴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는? 매도를 해야 되나요? 이게 맞고 꺾인 건 아니에요. 돌파 시도를 했다가 윗꼬리를 달고 살짝 밀렸기 때문에 여기는 맞고 꺾였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다음 날까지 주가를 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 날까지 확인을 해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이 될 때 그때 가서 매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세부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셔야 돼요, 차트를. 제가 파이널 강의, 요약 강의에서도 계속 강조드리죠. 차트를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차트가 눈에 들어오고 기술적 분석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 강의가 한 번 보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강의가 아니에요. 많은 차트를 보시고 어디가 지지고 어디가 저항이고 뭐가 꺾이는 거고 뭐가 돌파인지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차트를 통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저항선 부근을 돌파하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맞고 떨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조금 더 주가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와, 이것도 애매합니다. 그죠? 뭔가 이제 돌파를 시도하긴 했는데 또 밑꼬리가 달렸어요. 네, 밑꼬리가 달렸다는 건 밑에서 누군가 좀 매수를 해줬다라는 건데 종가 기준으로는 전날보다 조금 더 올라서 또 마감을 했어요. 이거는 지금 맞고 떨어진 거예요? 맞고 떨어진 건 아니고 돌파는 돌파도 아니에요. 그러면 애매하면 한 번 더 봐야지.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시겠죠? 다음 날 만약에 이렇게 탁 뚫고 올라갔으면 오케이, 홀딩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다음 날 그냥 밑으로 훅 꺾였으면 아, 이거 매도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건 돌파하지도 않았고 더 밑으로 밀리지도 않았어요. 애매하죠? 하루 더 보셔야 되는 거죠. 하루 더 봤습니다. 이틀 더 봤죠, 이틀 더? 이틀 더 봤더니 결국은 와, 뚫고 올라가네요. 이럴 때는 보유를 하셔야죠. 맞고 떨어지진 않았어요. 여기서 주춤주춤했던 거는 뭐다? 네, 여기에 매물을 소화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였다.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네, 이 부분을 궁극적으로는 돌파했기 때문에 매도하지 않습니다. 보유를 하셔야 되죠. 보유를 하셔야 이런 급등을 내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항선을 돌파했으니까 매물대 없이 가볍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졌고요. 네, 기본적인 매도 타이밍은 이제 저항선. 근데 저항선이라고 무조건 파는 건 아니고, 저항선을 맞고 꺾이면 매도, 뚫고 올라가면 홀딩. 이게 이제 기본 전략이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 위치에서 계속 돌파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 왔습니다. 저항선의 주가가 딱 맞닿아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네,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돌파도 못했고요. 맞고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위치에서는 보유를 하시고 돌파하는지 꺾이는지를 보셔야 되죠. 다만 준비할 건 뭐다? 매도 준비. 매도 준비는 하셔야죠. 돌파하지 못하고 꺾이면 시장가로 딱 때리겠다라는 마음은 가지고 매매에 임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이제 좀 키웠어요. 아까 그 차트를 키웠는데, 자 보시면 어때요? 이게 맞고 떨어진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돌파한 것도 아니에요. 뭔가 5일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횡보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보유하고 하루 더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흐름을 보니까 아, 확실히 꺾였네요. 그죠? 요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고 음봉으로 떨구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럴 때는 네, 아, 좀 아쉽지만 매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매도가 익절일지 손절일지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매도는 해주셔야 돼요. 저항선을 못 뚫고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대응을 해야죠. 네, 대응은 뭐다? 요기선. 매도가 대응입니다. 여기서 매도를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주가가 쭉쭉쭉쭉 흘러나갈 수 있어요. 그럼 이 위치에서는 터동 매도를 못해요. 3,400원에 팔 수 있었던 게 2,800원까지 왔는데 이러면 누가 매도할 수 있겠습니까? 매도하기가 힘들죠. 네, 그래서 저항선 돌파를 못할 때는 반드시 매도를 하고 한번 끊어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유리하니까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차트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는 좀 익숙하시죠? 네, 어떤 개념인지 좀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항선, 전고점이네요. 그죠? 전고점이고, 네, 여기서 전고점에 딱 맞았습니다. 장중에 돌파는 시도했어요. 왜냐하면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윗꼬리. 근데 깔끔하게 이렇게 딱 올려 세워서 양봉을 만든 게 아니고, 윗꼬리를 달고 주가가 저항선까지 밀렸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보유하고 다음 날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죠. 돌파를 할지 꺾일지 이 부분을 보고 대응을 할 겁니다. 돌파하면 보유 혹은 추가 매수도 가능할 수 있어요. 불타기라고 하죠. 돌파하면 일단은 보유고 꺾이면 매도입니다. 다음 날 주가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됐죠? 올려 세웠습니다. 이런 형태에서는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혹은 추가 매수를 해볼 수도 있고, 내가 이 종목이 없다면 신규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기술적인 매수 타이밍이 되죠. 이것도 주식의 정석 파이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걸 큰 형태로 보면 뭐가 될 수 있어요? N자형 패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패턴 강의에서 N자형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적용을 했을 때 전고점 돌파는 보유하고 있을 경우는 보유 혹은 추매도 가능할 수 있고, 신규 매수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매도는 아니죠. 네, 이런 위치에서는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보유하시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유를 해보니까 주가가 쭉 잘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네요. 그럼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매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 종목을 뭐 내가 한 요 위치에서 잘 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요 위치는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9,000원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 주가는 13,000원을 넘어섰어요. 수익률로 보면 네,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났어요. 30% 이상의 큰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거 큰 수익 났네, 매도하자. 이게 아니라 그랬죠? 지금 이건 추세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확률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더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땐 보유를 하시는 거고, 근데 만약에 올라가지 못하고 꺾이면 그때 가서 보고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네. 내가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다고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수익률이 500%, 1000%가 났어도 여기서 종목이 더 갈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객관적인 지표들이 추가 상승을 말하고 있으면, 예를 들면 뭐 이평선 정배열이라든지 상승 추세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으면 보유하셔야 되는 거죠. 보유하셔야 돼요. 팔고 싶겠죠. 네. 500%, 1000% 수익이면 너무 팔고 싶잖아요. 하지만 보유하셔야 됩니다. 네. 보유하고 시장이 매도 신호를 줄 때 매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 똑같은 차트입니다. 네, 저항이죠. 네, 저항이고 저항이고. 네, 저항까지 왔고 이제는 다 아시겠죠? 네, 이 위치는 뭐예요? 보유할 위치입니다. 뚫고 올라가면 보유할 거고요. 떨어지면 매도할 겁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일단 보유입니다.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는데 완전히 뚫고 올라가진 못했어요. 음봉이니까요.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아, 꺾였네요. 이때는 매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기술적으로 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반복해서 차트를 보고 연습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저항 매도는 이제 끝났어요. 네, 주가의 위치와 관계없이 이제는 다른 매도 타이밍을 볼 건데 장대 음봉 플러스 대량 거래량. 제가 이전 주식의 정석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엄청 위험한 신호죠, 기술적으로. 주가의 위치와 관계없이, 주가의 위치와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저항선 부근이었고 이건 주가의 위치와 관계가 없습니다. 장대 음봉과 대량 거래량이 같이 동반되면 이게 플러스예요. OR이 아니라 AND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장대 음봉과 대량 거래량이 동반될 경우 매도 타이밍으로 보는 것이 좋다. 좋다는 건 뭐예요? 이런 형태가 나올 때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를 해서 손실을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장대 음봉 플러스 대량 거래량은 주요 수급 주체의 이탈을 의미합니다. 장대 음봉은 왜 나와요? 현재가로 누가 막 물량을 엄청나게 던지니까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던지는데 그걸 받아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럴 때 장대 음봉이 나오고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뭔가 세력 수급이 이탈했거나 아니면 종목에 큰 악재가 나올 때 이런 장대 음봉이 나와요. 그때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치와 관계없이 장대 음봉과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면 매도 타이밍을 보는 게 좋아요. 물론 기술적 분석상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이 종목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내가 이 종목을 마스터했어. 그러면 이럴 때도 그냥 버틸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차트를 보거나 단타로 들어갔거나 뭐 기술적 분석을 보고 들어갔으면 기술적으로 이런 매도 신호를 낼 때는 매도를 해주시는 게 맞죠. 차트를 보겠습니다. 남영 비비안이라는 종목인데 주가가 이렇게 막 윗꼬리도 달리면서 횡보하다가 장대 음봉 훅, 거래량 훅 이럴 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매도를 해주셔야죠. 이런 위치에서 매도하면 손실이 얼마나 커요? 엄청 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매도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내가 이 종목에 대한 펀더멘털 분석을 완벽하게 한 게 아니라면 왜?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위치에서는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기 위치인데 여기서 매도를 안 하면 쭉쭉쭉쭉 가다가 더 술술 흘려내려요. 그럼 여기서 매도했으면 1,700원 매도인데 여기서 매도하면 1,200원 매도니까 이 위치에서 매도 안 했으면 주가가 훨씬 더 하락할 수 있죠. 물론 장대 음봉이 나오고 반등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높은 가능성에 우리는 붙어야죠. 이렇게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면 추가 조정 가능성이 70%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쪽으로 우리는 붙어야 됩니다. 장대 음봉과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면 일단 매도하고 탈출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이죠. 여기서도 볼게요. 주가가 뭔가 이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여기서 장대 음봉과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이 위치에서 주식을 갖고 있었으면 여기서 매도하면 손실이 엄청나게 커요. 마이너스 한 30, 40%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매도에 손이 안 나갑니다. 거의 안 나가요. 하지만 하셔야 됩니다. 장대 음봉과 대량 거래량은 추가 하락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니까. 자, 이런 위치도 한번 볼까요? 근데 갭상승을 하면서 장대 음봉을 띄웠는데 이거 올라가면서 음봉 띄웠으니까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네, 상관없지 않습니다. 매도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장대 음봉 플러스 대량 거래량은 위치와 관계없이 매도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승해서 뛰었든 하락해서 뛰었든 횡보하다 뛰었든 관계없어요. 위치와 관계없이 장대 음봉과 대량 거래량은 주가 하락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좋다. 여기서 매도를 안 하면 쭉쭉쭉 밀린다. 여기서 매도했으면 좋았겠지만 여기서 매도는 못했기 때문에 여기라도 매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 주가가 밀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할지도 불확실해요. 그렇죠? 이런 불확실성을 안고 가실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대량 거래 장대 음봉은 뭐라고요? 매도 신호. 기술적 분석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치와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없습니다. 아까 이제 저항선 부근에서 꺾이는 걸 확인 후 매도라고 했으니까 위치가 엄청 중요한 거죠. 근데 요거는 위치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주식에서 기술적 분석은 대부분 위치가 중요한데 요건 특이하게 또 위치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자, 그럼 반대로 볼게요. 장대 음봉 대량 거래의 반대는 뭐예요? 장대 양봉 대량 거래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보유하시는 게 기본 전략입니다.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 주가가 추가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네, 우리는 더 높은 가능성으로 붙어야 되니까요. 이것도 볼까요? 네, 신송홀딩스라는 기업입니다. 주가가 이제 뭐 슬슬 밀리다가 차트 보니까 뭔가 거래량이 좀 없어 보이는 기업이죠. 근데 갑자기 갭 상승을 확 하더니 시가를 엄청 띄웠는데 종가로는 장대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거래량도 엄청나게 동반이 됐고요. 그럼 이 위치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도가 유리합니다. 자, 위치와 관계없다 그랬죠? 주가가 상승해서 음봉 나오든 하락해서 음봉 나오든 횡보하다 음봉 나오든 상관없어요. 장대 음봉과 대량 거래는 일단 탈출 신호입니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여기서 탈출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밀려요. 그럼 여기서 매도할 수, 뭐 4,300원에서 매도할 거를 2,300원까지 가져가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이때는 매도할 수 있지만 이때 매도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반등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궁극적으로 장대 음봉과 대량 거래는 일단 매도 신호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장대 음봉인데 매도하지 않고 보유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거래가 없는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장대 음봉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도하는 게 아니고요. 장대 음봉과 대량 거래가 합쳐져야지 매도입니다. 네, 지금 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장대 음봉은 나왔어요. 근데 거래 보면은 거래가 거의 없어요. 이 말은 뭘까? 이 말은 매도가 많아서 주가가 하락한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단순히 매수가 별로 없어서 매도가 조금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 효과가 얇다 보니까 작은 매도의 주가가 훅 밀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세력의 이탈이나 악재 출현이라기보다는 뭔가 수급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주가가 밀렸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지만 거래가 거의 동반되지 않는 경우 이걸 이제 그냥 휩소, 속임수다 이렇게 해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세력 수급의 이탈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악재의 출현? 이건 아니고 그냥 잠깐 수급이 좀 꼬이면서 발생한 형태다라고 보고 이럴 때는 보유를 합니다. 이럴 때는 보유해요. 장대 음봉인데 거래가 없으면 보유를 하시면 됩니다. 보유하고 재반등을 노립니다. 요 실전 사례에서도 요 위치에서 매도를 했으면은 저점 매도가 됐죠. 네. 꾸준하게 다시 상승 추세를 그리려는 그런 시도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기계적으로만 알아놓으시면은 딱 와닿지가 않아요. 아, 장대 음봉 플러스 대량 거래 매도. 근데 장대 음봉인데 거래가 별로 없으면 보유. 이렇게 하면 기계적으로 인식은 하실 수가 있지만 항상 원리를 아시는 것이 중요하죠. 장대 음봉의 대량 거래라는 것은 매수도 많았지만 매도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매수와 매도가 엄청나게 경합을 벌였는데 매도의 힘이 압도적으로 컸다 이겁니다. 이건 진짜로 강력한 수급이 이탈이 나온 거예요. 근데 장대 음봉인데 거래가 별로 없다는 것은 강력한 매도의 힘으로 누른 게 아니라 단순히 매수 효과가 부족해서 조금밖에 안 팔았지만 그냥 주가는 크게 밀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이해를 하시면 한 번만 듣고도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기계적으로 그냥 장대 음봉 대량 거래 매도 이렇게만 외우시면 나중에 응용도 못하고 왜 그런지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냥 뭐 수학 공식처럼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재미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강의에서는 항상 주식 강의뿐만 아니죠. 모든 공부에서는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항상 원리는 말씀드리니까 원리를 일단 이해를 하세요. 네, 그래야 나중에 응용도 하고 써먹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신고가 종목이에요. 신고가 종목은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홀딩을 합니다. 내가 수익이 100%가 났든 200%가 났든 1000%가 났든 상관없어요. 깨지지 않는 한 홀딩을 유지하고요. 매도는 추세가 꺾이는 지점을 확인한 이후에 매도를 합니다.
추세가 꺾이는 지점을 확인한 이후에 매도를 합니다. 신고가 종목은 매물대가 없어서 작은 매수에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은 우리가 쭉쭉쭉 보유를 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앞서는 이제 저항선에서 꺾이는 걸 확인하고 매도하자. 두 번째는 대량 거래와 장대 음봉에서 매도하자. 세 번째는 신고가를 때리는 종목은 그냥 보유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자. 요 부분입니다. 오늘은 매도 타이밍 잡기입니다. 매도 타이밍. 어떻게 해야 초보자분들께서 올바른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까? 오늘 강의만 확실하게 보시면 대략적인 매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처음부터 보거나 저희 주식애정석 강의 1강부터 100강까지의 완강 그리고 파이널 요약 강의 모두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네, 보실 수 있는 방법은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알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QR코드 입장 안 되시면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려요. 링크 받고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저의 지난 강의 영상들 모두 다 올려드리고 있고 장중에 시황과 종목 내용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고가 종목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제가 추세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네, 상승 추세에서. 상승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은 매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잘 올라가고 있는 거를 왜 매도를 합니까? 잘 가게 둬야지. 그럼 언제 매도를 할까요? 꺾이는 거 보고. 꺾이는 거 보고. 그럼 최고점 매도는 못 하겠네요? 네, 원래 최고점 매도는 못 하는 겁니다. 그걸 하시려고 하면 욕심이에요. 그때부터 주식은 완전 꼬입니다. 보겠습니다. 신고가 종목인데 신고가는 뭐를 의미한다고요?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주가가 되게 좀 지루했죠? 지루하게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때부터는 쭉쭉 올라갑니다. 추세를 타고 올라가죠. 내가 만약에 이런 위치에서 매수했으면 진짜 매수 잘한 거죠. 그럼 여기까지 갔을 때 수익률이 얼마일까? 엄청나게 높습니다. 요게 매수가가 여기서 매수했다고 했을 때 한 13만 원 정도 되는데 요게 24만 원 정도 되니까 수익률로 한 7, 8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수익이 엄청나게 크죠. 엄청난 거죠. 그럼 이 엄청난 수익을 많이 먹었으니까 매도한다? 아니라 그랬죠. 지금 여기 차트를 보실 때 상승 추세가 깨졌나요?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5일 이평선도 잘 타고 가고 있고요. 저점도 높이면서 추세 상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 추세에 대해 배우시려면 제 지난 강의 보시면 됩니다. 추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매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신고가는 더 올라가는 성질이 있다. 왜? 물린 사람이 없으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보여지는 차트에서 이 위치에서 물린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이 윗꼬리에서 산 사람만 살짝 물렸을 거예요. 99%는 수익입니다. 99%가 수익이라는 건 뭐예요? 100명이 이 주식을 샀으면 99명은 수익이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죠. 네, 차트도 기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물이 없기 때문에 본전에서 이거 본전 언제 오지?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물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매물은 뭐라 그랬어요? 본전에서 매도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물이라 그랬어요. 10,000원짜리가 9,000원이 됐다가 10,000원 올라왔을 때 밀리는 이유가 뭘까? 10,000원에 물렸던 사람이 10,000원에서 본전 매도하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다 수익 보고 있기 때문에 본전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유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한번 볼게요. 네, 미스터 블루인데 이것도 보시면 여기 이제 훅 한번 꺾였다가 코로나죠. 꺾였다가 횡보했다가 이때부터 상향 추세를 쫙 보이는데 이게 보시면은 어떤 추세로 보이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딱 봐도 어떤 추세인지를 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헷갈리시면 선을 그어보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저점끼리 연결했을 때 추세가 깨지는 게 보입니다. 요 위치에서 추세가 깨졌어요. 그러면 요 위치에서는 매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 위치가 되기 전까지는 매도를 하실 필요가 없죠. 보유를 하고 수익을 극대화시키셔야 되는 거죠.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신고가 종목을 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 요 보이는 차트에서만 봤을 때는 신고가를 계속 때리면서 가다가 상승 추세가 꺾이는 시기가 오면 그걸 확인하고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런 위치나 이런 위치에서 매도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거 여기서 매도했으면 이건 예측 매도죠. 운 좋게 예측 매도가 맞은 거지 다음부터 예측이 다 맞을 수는 절대로 없다 그랬어요. 주식은 예측보다는 대응이니까. 신고가 종목이 이제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을 때 우리는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냐. 상승 추세가 꺾일 때 매도를 하면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급등을 하기는 했는데 우상향 추세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때로는 이렇게 뭐 횡보하던 종목이 갑자기 장대양봉을 엄청나게 세게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급등이지 상승 추세는 아니에요. 이럴 때는 워낙에 급등해서 주가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뭐 상승 추세, 그러니까 상승이 깨지지 않았더라도 비중을 절반이든 3분의 1이든 줄이면서 갈 수도 있어요. 이것도 제 지난 강의 보시면 설명은 돼 있는데 뭐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급등, 뭐 상한가를 막 점상한가를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비중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보유하시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급등 말고 이렇게 이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차트는 그냥 상승 추세가 꺾이면 매도한다. 꺾이기 전에는 매도 안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심플해요. 아시겠죠? 신고가 종목은 매도하지 않습니다. 언제 매도한다? 상승 추세가 꺾일 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네, 심플하게만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엔소프트도 볼게요. 여기 언제 상승 추세가 꺾였는지 보이시나요? 이평선을 보셔도 돼요. 뭐 20일 이평선을 보면 여기서 20일 이평선이 깨지니까 여기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도 되고 추세선을 그으면 요 위치에서 비슷하죠? 20일 이평선이 꺾일 때 추세가 깨지네요. 이 종목을 언제 어디서 갖고 있던 상관없이 여기서는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죠. 내가 여기서 매수했던, 여기서 매수했던, 여기서 매수했던, 여기서 매수했던 상관없습니다. 내가 매수한 가격과 매도하는 가격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매도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때만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어디서 매수했던지 여기가 꺾이면 매도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매도하면 손절인데요? 네, 손절하셔야죠. 손절하셔야죠. 그때는 상승 추세가 꺾일 때는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끝까지 이제 종목을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에요.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말이 있죠. 물론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내가 그 기업을 정말 너무너무 잘한다. 그럼 사랑에 빠지셔도 돼요. 뭐 5년, 10년 끌고 가도 되는 차트 다 무시하고 가도 되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은 그런 식으로 종목을 집중적으로 파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신 분들을 위한 강의도 이전에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승 추세가 깨질 때는 매도한다는 걸 기본으로 깔고 가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차트인데 동진 세미캠입니다. 지금 요거는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요? 보이시나요? 네, 요거는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왜? 상승 추세를 잘 그리고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저점이 계속 높아집니다. 상승 추세고요. 여기서는 추세가 강화됩니다. 추세의 강화에 대해서도 제가 이전 강의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추세를 타고 가고 있고 어쨌든 깨지지 않았어요. 이게 2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20일 이평선이 안 깨졌어요. 지지가 되고 반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서는 매도하실 필요가 없죠. 지금 여기 위치를 보면 이 종목에 물린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아까 보여드린 차트처럼 100명이 이 종목을 샀으면 99명 이상이 수익입니다. 그 말은 매물 대가 없다. 본전에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다는 것은 조금만 매수해도 주가가 더 올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고가 종목은 그 신고가가 깨지지 않는 이상 매도하실 필요가 없고 보유를 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매도 타이밍 3개만 봤어요. 저항선에서 꺾일 때 매도. 그죠? 그리고 장대 음봉과 대량 거래량 매도. 대량 거래 없으면 매도 안 한다. 그리고 신고가 상태에서는 보유한다. 이거 3개만 알고 가셔도 매도 타이밍을 크게 잘못 잡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요 부분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달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전제되는 부분은 뭐다? 기분에 따라서 매매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매도도 매도해야 할 때 하는 것이지 내가 매도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다. 여러 지표와 시장의 뭐 차트, 추세, 이런 이슈, 이런 것들이 매도 가능성을 높이고 매도하는 게 좋다라고 말할 때 그때 매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강의에서 충분히 가져가시는 내용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매도 타이밍 잡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저희 주식의 정석 강의 다루지 않은 내용 없어요.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이슈, 모멘텀, 수급 정말 많은 내용들을 널리 이제 다뤘거든요. 그 공부 자료 보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평일 장중에 다양한 시황과 종목 관련된 내용들 올려드리고 있고요. 저희 주식의정석 지난 강의도 모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다 보시고 공부 열심히 하실 수 있으니까요. 공부해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주에 주식의정석 파이널 추가적인 요약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